자,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아,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라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화장은 크리에이티비티예요. 창의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. 크리에이티비티예요. 창의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. 아, 좋습니다. 아, 좋네요. 생각한 대로 잘 나오고 있어요, 지금. 그럼요? 네, 네. 와 드디어 네, 저는 드디어. 이게 되게 네네. 저한테는 지금 시급해요. 이런 게 맞아서 저 파운데이션 저기 없으면 약간 좀 그죠? 네. 베이스가 좀 어? 이렇게 그냥 직접 바르시나요? 왜요? 여기다 이렇게 이런 데다 안 하고 그냥 하세요? 아 보통 손등에다 하거나 그치. 이렇게 하는데 좀 네. 많이 한 것 같은데?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많이 한 것 같은데 저? 느낌이 조금 안 좋습니다. 표정이 불안한 게 나오고 보이죠?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쉐이드가 얼굴을 갸르스름하게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또 트렌드가 그런 거니까 자, 저는 사실 이보성 씨 색깔인데 요 스틱 씨 색깔인데 요 스틱보다 더 조금 어두운 색깔을 구했었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여기 가장 어두운 거라서 이걸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. 바르는 방법을 네네. 설명해 주세요. 네, 네,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쭉쭉 네 발라주시면 네. 근데 지금 하시는 게 마치 그림 그리셨을 때처럼 그대로 하시네? 네,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쭉쭉 네 발라주시면 네. 아 그러면 까만 색인데.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아 예. 노선 씨 불안불안한데. 근데 이렇게 하고 네. 이렇게 칠하기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번 퍼트려 주시겠죠? 좀 많이 바르시는 것 같습니다. 아니에요. 노선 씨. 잠깐만요. 네.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. 그 처형이 네. 저한테 꼭 부탁한 게 있어요. 네. 내려 깎고 치고 돌리라고 그래가지고요. 깎아. 깎아주고 응. 그다음에 돌려서 술 치게 후려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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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 선이 있죠. 하얀 곳과 어두운 선은 잘 이걸 블렌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블렌딩이라고 네. 하죠? 네네. 그래서 이제 스펀지를 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펴서 좀 펴서 발라주시는데요. 조금 작아졌나요? 조금 작아졌나요? 그것도 괜찮네. 오, 진짜 되게 자연스러워졌는데. 진짜 상상을 해보거든요. 네. 거울은 없지만 제 얼굴이 지금 내 손바닥만 해졌을 것 같아요. 아니 아직은 그런 거 아니에요. 아직 지금은 그 커버예요. 전체가 좀 아 그래요? 네, 더 커 보이는데요. 미완성이에요? 네네. 아유 좀 있어야죠.